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아우나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에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뭐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예,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만 7천 원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3만 3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 갖고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세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8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역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 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면은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예.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을 갖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 봉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아,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오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그 저기 뭐야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4,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갖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해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여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의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 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움은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박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장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사 들고 가자. 가문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야. 이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서 하루 전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교 가고 다음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안. 아,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그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이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아예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우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여기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북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딱 입고 성당 갔다 오고 딱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딱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딱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매기고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갖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그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이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회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면 하느님, 성모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공사해라. 뭐 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 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 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 있다. 30년, 20년 남아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 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가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하는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소백산 저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 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 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 깊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야,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뭐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예,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한 3만 3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갖고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로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서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역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해?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재피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면은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예.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예.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원 하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아,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오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그 저기 뭐야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갖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가르쳐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어?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가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30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 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 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박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장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 싸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야. 이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서 하루 전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그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이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아예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매님,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느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면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우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고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기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딱 입고 성당 갔다 오고 딱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딱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에 이탈리아는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딱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 입고 풀도 매기고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었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그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이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염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면 하느님, 성모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공사해라. 뭐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가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하는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저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 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 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 깊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